안녕하세요. 포마수학 봉희쌤입니다. 자, 지수법칙을 이용한 계산 문제인데 항상 우리는 지수로고 연산해서 숫자를 좀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기, 즉 소인수분해, 그거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죠. 우선은 A의 M제곱에 N제곱. 자, 이 녀석은 여기 있는 지수끼리 곱해야 되는 거죠. 자, 이걸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, 그 다음 A의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A의 N제곱 분의 1, 뭐 이렇게 봐도 되고요.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밑이 같아지게 되면은 이제 A의 M 플러스 N제곱. 자, 지수끼리 더하게 됩니다. 그래서 지수로고 연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를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기, 소인수분해와 그 다음 밑을 같게 만드는 거, 요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겠죠. 해서 아, 밑이 8하고 2가 있구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아, 이 밑 8을 소인수분해에서 2와 똑같이 맞출 수 있겠구나,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자, 이 8은 2의 3제곱이 되겠고 이 녀석의 3분의 4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됐습니다. 그럼 이제 계산 어떻게 해요? 지수끼리 두 개 곱해야 되겠죠? 3과 3분의 4 곱하게 되면은 2의 4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. 자, 밑이 같았으니까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. 지수 두 개를 더하시면 됩니다. 4 더하기 마이너스 1을 하면 2의 제곱이 되어서 정답은 4 이렇게 나왔습니다. 자, 쉬운 문제이긴 하지만은 복습 잘 하시고요.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. 뿅!